안녕하세요, 코코네입니다. 오늘은 한 번에 다 사용하기 어려운 버터를 언제든 꺼내 쓰기 편하게 보관하는 노하우를 소개해 드릴게요. 요리에 맛과 풍미를 더하는 버터는 식빵에 발라서 굽기만 해도 그 맛이 확 살아나죠? 특히 저는 빵을 좋아해서 항상 쟁여두고 먹는데요. 버터의 맛을 유지하면서 언제든 꺼내 먹기 좋은 버터 보관법. 생각보다 아주 간단해요. 마트에서 버터를 구입하면 대부분 코팅된 종이로 포장이 되어 있거나 플라스틱 케이스에 들어있죠. 이 상태 그대로 보관하면 수고로움은 적겠지만 사용할 때마다 버터를 통째로 꺼내서 공기와 마찰이 생기고 결국 위생적으로 좋지 않아요. 그래서 적당한 크기로 소분한 후에 보관하는 게 가장 좋답니다. 먼저 버터를 칼로 썰기 편하도록 실온에 꺼내서 살짝 녹여주세요. 요즘 기온이 많이 올라가서 그런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버터가 더 많이 녹았더라고요. 손가락으로 살짝 눌러봤을 때 뭉개지지 않을 정도면 딱 좋을 것 같아요. 저는 버터가 달라붙지 않고 깔끔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종이오일을 사용할 거예요. 종이오일을 5cm 정도 너비로 길쭉하게 잘라주세요. 그 다음은 버터를 손질할 건데요. 여기서 작은 팁을 하나 드리자면 버터는 기름기가 많아서 도마 위에 우유팩을 깔아놓고 썰면 뒤처리가 아주 간편해요. 대신 우유팩은 깨끗하게 세척한 후 건조시킨 걸 사용하셔야 해요. 평소 사용하는 1회분 양에 맞춰서 버터를 잘라주세요. 저는 조금 큼직하게 썰었어요. 버터를 실온에 너무 오래 꺼내뒀는지 칼에 달라붙어서 떼어내는데 좀 먹었어요. 너무 딱딱해도 썰기가 힘들지만 저처럼 너무 말랑말랑해도 칼에 달라붙고 뭉개지기도 해서 적당한 타이밍을 찾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. 이제 소분한 버터를 포장할게요. 길쭉하게 자른 종이오일 끝부분에 버터 한 조각을 올려놓고 종이오일을 감아주세요. 그 다음 다시 버터 한 조각을 올리고 종이오일을 반대 방향으로 감아주시면 되는데요. 영상으로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. 이제 버터를 용기에 담을 건데요. 버터를 오래 두고 먹기 위해서는 냉장보다는 냉동 보관이 좋기 때문에 냉동실에 사용 가능한 용기를 준비해 주세요. 밀폐용기 바닥에도 종이오일을 깔아주면 좀 더 깔끔하겠죠? 이제 버터를 담아주기만 하면 되는데요. 종이오일로 감싼 버터는 다닥다닥 붙여서 넣어도 서로 달라붙지 않아요. 맨 처음 손질할 때 조금 번거로울 수는 있지만 이렇게 소분해서 보관하면 쓰는 내내 정말 편하고 좋아요. 물론 마지막 한 조각까지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 중 하나겠죠? 냉동실에 보관한 버터는 사용하기 전에 꺼내놓으면 금방 말랑말랑해져요. 만약 꺼내놓은 버터가 남았다면 다시 냉동실에 넣지 마시고 냉장실에 넣어둔 다음 최대한 빨리 사용하는 거 잊지 마세요. 지금까지 버터 맛을 지켜주는 버터 냉동 보관법이었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